옛날부터 지금까지 에너지 소비를 1등급을 맡아왔는데, 예전에 에너지 소비율 1등급은 지금은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갔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치는 1등급을 다시 한번 획득을 했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셔서 지금 환급 행사를 할수 있다는 거. 이것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디자인 자체도요. 멋있죠? 정말, 지호 씨, 그거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금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있죠? 네. 여기 옆에다가 또 김치 냉장고, 김치 400, 이거 대용량 하나 놔주시고, 여자들의 로망이에요. 여기에다가 프라우드 S 냉장고 또 받아보시니까 세 대가 나란히 딱서 있으면, 네. 이거 정말 너무나 멋진데. 그쵸. 고객 여러분, 자, 김치 냉장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개합니다. 구입해 주셔야 돼요. 마치 양문형 냉장고처럼 문이 정말 활짝 열리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여름 때부터 사고 싶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여기는 냉장실로 돼 있고 냉동실로 돼 있고 네. 지현 씨 쪽은 지금 냉장실로 냉장실. 돼 있는데 독립냉각이라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냉동 보관 되고요. 네. 냉장 보관 됩니다. 김치 네. 냉장고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 모드로 바꿔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365일 사계절 내내 김치 아. 너무 만족스러우실 거고요. 네. 용기 14개 맞춰드리고 그 안에 두개 뉴바이오 용기 들어갑니다. 그렇죠. 원적외선 방출 신선도 유지 탈취까지 네. 조금 더 프리미엄의 용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아래쪽에 멀티트레이 너무 야, 근사하죠? 이거 투명 용기로 돼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전화로 뭐 과일 어디 있다 일일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다 보이니까 이렇게 어머님들이 정말 평상시에 간지러웠던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맞춰드리는 게 바로 이게 김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상실 보여드렸고요. 네. 중실은 스페셜 기준이라고 해서 단순히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소고기라든지 삼겹살, 심지어 맥주도 숙성시켜 드시면 맛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최적의 온도, 그러니까요. 얘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있단 그래서 말이에요. 아시죠? 김치는 네. 아무거나 넣어도 다 오랫동안 신선하고 맛있어. 네. 특히나 채소, 과일은 무조건 김치에 넣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말라비틀어지는 것 이상으로 수분을 지금 말라비틀어지지 않고요. 네. 수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와, 소리 들으셨어요? 소리하고요. 씨가 정말 날리는 거확 보셨어요? 튀어나가는데 예. 그만큼 적당하게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정말 얘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수분을 머금고 있기 이 안이 때문에 텃밭 같은 아,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하고 숙성을 시켜서 맛도 좋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하셔야 되는데 지금 김치가 참 정갈하게 쌀하고 과일하고 같이 보관될 수 있는 게 네. 이게 밑에 열 기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서늘해요. 네. 보통 뒤쪽은 기계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열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 아래쪽 하실도 네. 사용 못 하셨을 거예요. 김장 때 김치 한 포기 한 포기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어머님들이 아시죠? 네. 아래쪽까지 가득 채우셔도요. 네. 뒤쪽에 공간 차지하고 열기 나오는 기계실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랫동안 신선하게 맛있는 김장을 할수 있는 네. 탑 쿨링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네. 다른 곳에서는 없어요. 그렇죠. 특허받은 기술이기 때문에 김치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